오늘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감추어 둔 것을 밖으로 내보일 때가 있습니다. 진실한 고백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 사랑과 가까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감춰진 진심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만약 진심을 드러냈다가 외면을 당하게 되면 상처를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꼭 고백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한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같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진실한 고백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의 유래와 그 내용에 담긴 깊은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신경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짧은 고백이지만 이 안에 기독교의 모든 신앙 고백의 표본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시몬에게 복되다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 그 뜻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면 예배에 들어가는 순서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은 성도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많은 이단들의 공격이 넘쳐났습니다. 수시로 이단들이 공격해왔습니다. 이러한 이단의 공격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신앙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체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사도들의 고백을 종합하여 만든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채택되기까지는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회의, 에베소 회의, 451년에 칼게톤 공의회를 거쳐 여러 차례 수정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후 중세시대 세례문답이나 초신학 교육을 위해 사용하다가 12세기에 서방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예배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99개조의 반박문을 내걸고 서방교회로부터 개신교회가 독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배에는 서방교회의 것을 받아들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매주 사도신조를 고백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바로 사도신조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것이 이어져 현대 대부분의 개신교인 한국교회에서 예배 때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단들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은 장로교나 감리교이지만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미국의 침례교회나 자유교회 그리고 독립교회들은 현재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신경 전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방교회 즉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따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이는 오직 복음의 말씀만 따르겠다는 굳은 의지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데 다만 사도신경을 공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양심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에 걸린다고 생각하게 되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양심에 걸리지 않고 자유하다면 자신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도신경은 성도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도신경의 첫 구절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어떤 일이든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무엇이든 능히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수십억 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신 내용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만물의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진화론도 믿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일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을 배제하고 온전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과 독일이 맞붙어 싸웠습니다. 영국도 하나님을 믿고 독일도 하나님을 믿는 다 개신교회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군사력이 영국보다 더 앞서 있었습니다. 누가 승리하였을까요? 영국이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독일은 교회의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을 학살하는데 그 진화론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서는 자의 손을 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구약 성경에 수없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 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근본은 상고고 영원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함께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정자를 통해 나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동정녀 곧 순결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원수마귀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을 보면 2000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거론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가이사의 명을 받아 임명된 노바의 총독으로 유대인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허탄한 신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과 역사적인 토대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은 유대인들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리를 충동하여 빌라도로 하여금 잘못된 판결을 하도록 언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지만 빌라도에게는 있었기에 그 모든 책임이 바로 빌라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배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은 거기서부터 저리로서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이 땅에 믿는 자들은 다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보혜사를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바로 신약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또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인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 지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가 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겁니다. 이를 믿는 것이 성도의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성도의 신앙 점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도신경의 올바른 의미를 파악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개신교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둘까요?
개신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이어진 초대교회의 기독교 정신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뿌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에게서 왔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베드로도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열두 제자들이 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근거하는 것입니다. 개신교를 또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트란 항거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잘못된 것을 저항하는 정신을 프로테스탄트 정신, 바로 개신교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영어 버전을 보면, 원문의 영어 버전을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born of the virgin Mary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더가 붙습니다. 이 더가 붙는다고 하는 것은 신성을 강조합니다. The Lord, 바로 거룩하신 주님을 얘기할 때 더가 붙습니다. 그리고 버진의 V가 대문자라는 것은 마리아의 신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말합니다. 영원한 동정녀로 그의 신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후 마리아를 통해 여러 명의 예수님의 동생들이 태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라 하여 주님보다 마리아를 더 높이는 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에 영어 버전에 He descended into hell이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원문에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교회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은 이 땅에서 누군가 기도하면 다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살아서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죽음 후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다시 예수님 믿으려 해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회는 영어 버전으로 The Holy Catholic Church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도신경을 하게 되면 The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란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회란 니케아 공회, 칼케톤 공회 등 여러 공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에클레시아로 생각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생각을 합니다. 사도신경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영어 버전은 The Communion of Saints로 Saint는 바로 성인을 말합니다. 서방교회에서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사도 바울도 성인이고 베드로도 성인이고 테레사 수녀도 성인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의 공적이 자신의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조를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과 교통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바로 영어 원문의 사도신경의 버전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신경의 본뜻을 생각하면 여러 부분에서 성경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성도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에서 이러한 부분을 한글로 번역하며 사도신경의 좋은 점만 취해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마리아의 신성을 강조하여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회 성도들은 서방교회의 연옥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회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임, 바로 에클레시아임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지 성인들과 교통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크리스마스 논쟁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라 12월 25일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는 그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예배를 12월 25일에 드린다고 해서 이단 교회라 정죄할 수 없고, 성탄절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정통에서 벗어난 교회라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소모적인 신앙 논쟁이고 교리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을 수 있고, 바로 성경을 통해 그것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올바른 의미를 파악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아무리 여러 번 반복하고 의미 없이 주문을 외듯이 한다면 그것은 주문에 불과하지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사도신경은 성도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올바른 의미를 파악하고 고백할 때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수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바르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